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에 네 개가 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주로 부갑상선에 생기는 종양이다. 종양이 있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부갑상선 기능이 과도해지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되어 뼈가 파괴되고 뼈에 있어야 할 칼슘과 인이 혈액 속으로 과하게 흡수된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과 골절이 생긴다. 고칼슘 혈증이 심해지면 소변의 양이 증가하고 신장 기능도 나빠진다. 또한 고칼슘 혈증은 신경세포에 문제를 일으켜 기억력 장애, 인지능력 감소, 혼수 상태를 만든다.